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덜 나가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난번에 드라마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안 보셨어요? 오늘은 몽골 노래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잠깐 옷좀 벗고요. 이게 너무 더워요.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고비 캐시미어. 택도 안 됐어.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그 고비 캐시미어에서 사다 준 롱가디건이거든요. 이제 단추는 왼쪽에 달려서 여자 거긴 한데, 와이프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매장에 거의 매일 나가요. 그래서 예쁜 거 있으면 저를 항상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캐시미어가 지금 엄청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몽골 캐시미어 현지 가격 그대로 사시려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캐시미어 맛집을 검색해 주세요. 잘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몽골 음악은 힙합이 너무 많아서 제 취향은 아니다. 별로 듣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딱한명 있어요. 제가 몽골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예요. 댄징 거이흥 채책스맨 아이허 뭐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몽골 친구들한테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연습해서 노래방에서 불러보고 싶다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가사가 굉장히 안 좋다고. 저도 이제 가사가 너무 길어서 좀 가사가 어렵고 해서 확인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노래가 거의 모든 매장에서 흘러나왔을 정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좋아하는 가수가 쭉 없다가 그 처이저라는 가수가 있어요. 꼭 스펠링을 이제 영문으로 쓰면은, 이제 몽골어는 처이저인데 잘못 읽으면 최주 같이. 네. 이 친구가 막 노래를 잘하진 않아요. 보컬을 막 굉장하게 하진 않는데,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음악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재즈 같은 음악도 있고. 락 같은 음악도 있고. 발라드 같은 음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발라드 곡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목은 후르츠 차트구에 만질 수 없는, 예, 만질 수 없는 뭐 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노래를, 약간 몽골풍 그리고 발라드풍을 잘 섞어서, 예, 만든 곡입니다.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몽골 곡이기도 하고요. So long han been at the tillage. The summer earthling men bo chagato. Tinger yun i man il chimegui. Tiri hu ha shouto. In baroni darada. Chigar hu hu chem ja kwi be da hing jam rung o tu da wal cham ek paran baran u sung dun ta se hu hu cha tu kwi tim ni hu tling min chimi tu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은 뒤에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반주를 구했는데, 좀 반주가 많이 깨지고 퀄리티가 안 좋아서 나머지는 직접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야외 나가서 촬영을 할까 했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좀 날씨가 풀리면 내일이나 모레쯤 나가서 좀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